안녕하세요. 마카오 정보를 알려드리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카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카오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댓글에 마건님, 마카오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마카오 모습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마카오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카오 모습을 자주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번에도 마카오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마카오의 모습 좀 촬영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세나도 광장부터 유포쿠키 거리를 지나서 성바울 성당까지 촬영을 도와줬어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초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진짜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았고 유포쿠키 같은 경우는 시식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손때가 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더 놀란 거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할 정도로 몇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런 것도 보시고 우리가 예전에 마카오 여행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카오 현재 모습이 어떤지 영상 보러 가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막 사람들이 뭐 홍보하고 있는데 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홍보라든지 그런 걸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드니까 이렇게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줄이 좀 길죠? 여기가 바로 웡치케이라는 곳인데 여기 바로 세나도 광장 맛집이라고 예전에 백종원님도 와가지고 식사했던 곳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캐리어 끌고 다니잖아요. 사실 이 캐리어 끌고 다니는 게 뭐 호텔을 이동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 사람들이 마카오 와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여기 성발 와서는 약을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국이 진짜 많아요. 나중에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보세요. 약국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이제 촬영 스팟이라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사진 찍고 기념하는 그런 곳이에요. 开的一家咖啡馆好像是很有名的网红店哦我不爱喝咖啡那我就不进去因为里面的装潢好像很漂亮 네, 이제 도미니크 성당을 지나서 육포쿠키 거리로 쭉 가볼게요. 지금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곳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가장 비싼 월세 중에 하나가 여기거든요. 근데 계속 파리만 날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 닫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성바울 성당이 이제 금방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성바울 성당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올해 초에 보여드렸던 영상보다도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때 당시에는 여기 성바울 성당이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100단이네요, 100단이. 네, 보면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꽤 보일 거예요. 그죠?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어우, 진짜 많죠, 사람들. 네, 성바울 성당 보입니다. 마카오의 마스코트이자 랜드마크죠. 성바울 성당은 좀 대충 찍었네요. 자, 위에서 이렇게 쫙 찍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 보이시죠? 네, 저 맞은편에 그랜드 리스버 호텔 보이고
물론 이 시기가 노동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는 제 친구들 말로는 요 며칠 동안 진짜 사람들이 계속 많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해외를 잘 못 나가잖아요. 근데 열려있는 곳은 마카오예요. 마카오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되게 번거로웠는데 현재는 자가격리 할 필요도 없고 좀 편하게 마카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점점 많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텔 쪽에서도 경영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카지노 쪽에서도 예전보다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는 마카오의 현재 모습이었고요. 제가 다음에도 이쪽 말고도 호텔이라든지 다른 관광지 쪽으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